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1월 22일 한 주 마감하는 금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여러분들 찾아뵐 생각하니까 소풍 가는 학생 마냥 덜 뜨는데요. 서울에서 강연에 잡혀 있으니까요. 오후 3시부터입니다. 자, 하루 남았으니까요. 참석하실 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해외 시장 한번 살펴보자면요. 미국 시장 조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조정 받았는데요. 닥터K가 며칠 전부터 여기 막대 목표치를 그려놨죠. 28,100이라고 목표치 말씀드렸는데 28,000 그죠? 90 찍고 일단 내려왔습니다. 목표치 인근 오면 흔들림 좀 많아진다. 변동성 확대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에 따른 조정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나온 뉴스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뉴스 미중 간의 무역협상 난항을 겪고 있고 상원에 이어서 하원에서도 홍콩 인권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방송에서는 왜 내정 간섭하느냐 상당히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그와 병행해서 상무부에서는 중국 상무부에서는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무역협상 완전 난항은 아니다. 서로 협상하려는 의지가 있고 조율 중인데 쌍방 간에 이익이니까 그렇게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잘 협의해서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좀 빨리 수습이 돼야만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 같기도 하고요. 미국 시장 조금 하락하던 부분은 지표 발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조금 만회하려는 시도가 나오면서 마무리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밑으로 이제 깨면 안 된다 이겁니다. 2880 여기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니까 여기 반드시 좀 지지하는지 여부 오늘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잠깐 체크하기 전에 환율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1178원 강하게 급등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 상당히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아람코가 사우디 최대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가 이제 상장하는 쪽으로도 외국인 자금들 좀 몰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야간 선물 옵션 시장 마감 상황 보면요.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0.25% 상승 마감했고요. 외국인 1673계약 선물 매수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상황은 다우존스 0.04% 하락, 나스닥 선물도 0.04% 정도 하락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일 상당히 큰 폭으로 양대 시장 밀렸는데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완전 핵폭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되면 MSCI 리밸런싱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수요일쯤에 마무리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과연 매수세가 좀 들어올 것인지 전일 외국인이 5,700억 정도 매도한 상황이고 기관이 2,600억 정도 받아줬으나 역부족이었고 멀쩡한 권역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기관이 한 700억 가까이 매도세 강하게 넣으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수연님, 빈츠님 반갑습니다. 자, 시장의 뉴스를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의 5G망 구축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뉴스 나오고 있고, 이것은 화웨이에 견제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애플 제품들 무관세 추진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미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관세 매기면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자국 제품들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은 미국 자국민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불만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금 더 협상을 유리하게 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조금 전략적인 접근 아닐까. 체결은 하기는 하는데, 우리 마음에 드는 대로 안 하면 관세 더 때려버린다 이렇게 하면서 좀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또 전략적인 접근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개별 종목군들 중에서는 CJ ENM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4.9% 지분을 넷플릭스에 넘긴다 이런 뉴스들 나와 있고요. SDI, 삼성 SDI는 BMW와 2009년부터 첫 전기차 배터리 보급하고 있는데, 2031년까지도 연장하기로 했다. 10년 더 3조 8천억 규모로 공급 물량 다시 계약했다. 이런 뉴스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이 별로 좋지 않네요. 코스피 마이너스 0.51%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09% 상승 출발되고 있는데, 지금 눈에 띄는 상황으로 봐서는 화장품 관련 전일 강세 보였는데, 비교적 이두 종목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자, 이 수주 소식 때문에 SDI가 조금 강세 출발할 것 같은데요. 시장 시작합니다. 자, 상당폭 전일 비중 다 줄였고, 비덴트는 전일 14%도 상승한 부분이 있었어요. 자, 나머지 하이닉스, 셀트리온, 기아차 정도만 홀딩하고 나머지는 다 정리했다. 비중 확 줄여야 됩니다. 비중 확대해 나가는 시기 아니다. 지금 상당히 시장 크게 흔들리고 있고, 수급이 부재해서 밑으로 확확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관망세 내지는 비중 축소하면서 잘 대응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아모레퍼스픽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 지지하면 괜찮다 말씀드렸고, 아모레퍼스픽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고요. SDI도 적당히 눌려주면 관심 있고요. 네이버, 엔씨소프트, 카카오 이런 종목들 관심 있습니다. 카카오도 지금 어느 정도 관심권에 들어왔습니다. 카카오를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타이밍이 나오지 않았다면 강하게 이제 팔고 난 다음에 이제 눌려주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기다리고 포인트가 어느 정도씩 나오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전일도 포인트가 나왔거든요. 매수 포인트가. 근데 사라 소리를 못 합니다. 왜 그럴까요? 희망 왜 그럴까? 시장이 엉망진창인데 매수를 보류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 판단과 수급이 최고 우선이다. 그래서 전일 비중을 줄였지.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약간 느리기도 했습니다만, 하이닉스 조금 하고, 셀트리온 하이닉스에 집중 정도 하고, 나머진 다 비중 축소했습니다. 희망이 요새 되게 열심히 한다. 깐죽거리는 거 아니고, 언제까지 하는가 볼게. 희망.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지 내 볼게. 좋은 뜻이다, 좋은 뜻. 자, 시장이
일단 상승 출발했어요. 0.09% 상승 코스피, 코스닥은 0.35%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도 크게 뭐 사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기아차는 43,000원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양호하고 견조한 모습으로 지금 단단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워낙 등락이 심해서 청산 다 했어요. 자, 하이닉스가 반등 조짐이 나와요. 그죠? 셀트리온도 지금 빨리 반등해야 돼요. 반등 안 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18만 2천원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데 18만원권 하고 그길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반등이 나와야 된다. 하이닉스가 일단 반등 조짐 보이고, 자, 지금 IT 전기전자를 필두로 하고 삼성 SDI가 2.6% 상승하면서 IT 전기전자는 강세 보이고 있고요. 건설주, 그 다음에 자동차, 조선주, 비교적 출발상 괜찮고요. LG 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대형 우량주군의 화장품주들 괜찮다. 자,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뭔가 하면 전일 그렇게 시장 흔들리는데 이게 안 무너지죠? 이런데 안 무너지죠? 아모레퍼시픽도 안 무너졌고, NC소프트도 여기 인근에서 잘 지지하는 모습 보이고, 네이버는 좀 이슈가 좀 있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좀 차치하더라 하더라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여기 20일권 지지하는 모습들 보이죠. 이러한 종목들이 나중에 시장 돌았을 때 가장 빠르게 강하게 돌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예측하시면 돼요. 빈츠님 아시겠죠?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 약세일 때안 죽고 잘 버티고 있는 애들이 나중에 돌았을 때 가장 강하게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이닉스 쫓아가면서 도망치듯이 팔고 싶지 않아요. 그죠? 어느 정도 지지권에 왔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면 됩니다. 셀트리온이 조금 고민이 돼요. 도처지면 곤란합니다. 근데 반등권에 지금 시장이 있거든요. 지금 오늘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스트레이트로 어차피 많이 밀렸기 때문에 한번더 밀린다 하면 2060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데, 자금을 지금 비중을 축소했기 때문에 자금이 있죠. 만약에 여기 밀리면 반등 나올 때 다시 추가 매수 할 겁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 대폭 줄였기 때문에 그럼 반등 나오면요 적당하니 잘 대응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인버스도 거래할 것이다. 인버스, 코스닥 쪽으로 나중에 인버스 거래할 거예요. 코스닥 시원찮기 때문에 지금 말고 반등해가지고 위로 올라올 때, 저항권에 왔을 때 인버스도 거래하려고 뽑아놨습니다. 빈츠님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아마 준비 좀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스닥 인버스 나중에 코드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관심 종목에 하나 넣어놓으세요. 옛날에 말씀드렸던 거 만약에 있다면 그거 맞아요. 자, 어저께 비덴트의 흐름 이런 거 보면 사실 매수 가능한 이런 권역이거든요. 근데 안 했어요. 그죠? 왜? 시장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맞아요. 자, 우리 빈츠님과 새벽 2시 반까지 이어졌던 그 매매 결과 빈츠님께 보고 한번 해드려야죠. 빈츠님,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자, 4,195달러 수익입니다. 4일 동안. 이거 거래, 절반 거래 청산하고 넘어가서 그렇게 됐는데, 다 플러스나 마찬가지예요. 상관없어요. 그죠? 마이너스 잡혀있든 그건 상관없어요.
자, 한 4일 만에 한500 정도 수익 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그죠? 자, 하이닉스 1%대 반등. 저 전일 8만 0 얼마에 지금 사라 했잖아요. 그죠? 플러스 되는 거고, 셀트리온도 반등하면 전일 주가 매수했으니까 적당하게 잘 빠져나와지는 겁니다. 하이닉스.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슬퍼요. 그죠? 돈 때문에 슬픈 거 아니에요. 돈은 아까 봤잖아. 4일 만에 뭐한 500씩 벌면 되지. 그죠? 자, 시장 반등하네요. 다행이에요. 자, 수급은 뭐 그만 하고요. 선물 또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 강하게 반등해야 돼. 이거 지금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더 이상 처지면 곤란해요. 더 처져버리면 더 약세. 당연한 이야기인데 반드시 저점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처지면 아, 시장 더 개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렴하네. 자,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출발은 코스닥은 110억 매수세, 코스피는 그냥 마이너스, 그죠? 한 5억 프로그램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출발 상황, 뭐, 그만 됐고. 자, 크게 쫄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하이닉스 반등 나옵니다. 대본 그죠? 아, 셀트리온이 조금 문제네. 지금 현재 자, 중현님 최근에 맨날 오시네요. 반갑습니다. 자, 하이닉스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요. 삼성전자도 한 번만 더탁 빠지면 매수할 만한 자리에 왔어요. 삼성전자도 관심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를 집중할 거기 때문에 크게 양쪽 같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겹쳐요, 포트폴리오 그러면. 기아차. 안 죽네. 그죠? 오빠차 리언이를 하는 우리 중국에서 지금 시장을 맞이하고 있는 노스님. 그죠? 뭐 시장 안 나빠. 시장이 안 나쁜 게 아니라 기아차가 안 나빠요. 그죠? 외국계 오늘 들어오고 기관이 계속 사들어옵니다.
양호, 양호. 이 상황을 보면 돼, 이 상황을. 자, 최근에 빈츠님, 이 비덴트의 흐름을 보고 분봉에 감을 잡으시면 돼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죠? 이런 분봉의 흐름. 일봉이 단단하게 이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할수 있는 겁니다. 지금 따라가면 안 돼요. 내려오면 또 한번 접근 가능한데, 시장 상황 봐서요. 제약바이오는 반반입니다. 혼조세. 5G는 KMW 제외하고 강세 보이고 있고, 휴대폰 부품도 비교적 강세, 화장품 관련 비교적 강세, 의류 낙폭 심했거든요. 의류 비교적 강세, 엔터테인먼트 쪽 비교적 강세, 여행 관련도 강세, 남북 경협 반반, 자, 반도체 소부장 관련 강세, 자, 대체적으로 다 강세예요. 약세 업종이 철강, 화학. 평소에 1도 이야기 안 하는 철강화학이 약세입니다. 약세예요, 그쪽은. 이야기하던가요, 철강화학? 한 번을 이야기 안 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쪽은. 그게 쉽지 않아요, 빈츠님. 그게, 물론 본인도 바쁜 것도 있고요, 그죠? 집중해서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있을 것 같고, 계속 보고 있는데도, 이게 몸에 배여야 돼요. 몸에. 지지권이다. 저항권이다.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런 게 몸에 배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까?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이론 다 알아요. 여러분들 웬만큼. 이론 다알 겁니다. 잘안 되죠? 왠줄 알아요? 충분히 체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체득. 내 몸에 익혀져서 내 것이 될 때까지는 익혀져 가는, 숙성돼 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미국 선물 보합입니다. 빈츠님, 어차피 지금 별로 할거 없거든요. 종목 두개 갖고 있고, 뭐 셀트리온하고 하이닉스 갖고 있고, 그죠? 뭐 KMW 가지고 계신 분하고 기아차 가지고 계신 분 있긴 한데, 그거 크게 뭐 지금 매매할 상황 아닌 것 같고, 우리 빈츠님은 자녀가 있는 우리 또 분이니까. 제가 여담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학교 2학년짜리 딸이 공부에 완전 미쳤거든요. 12시 반에, 그죠? 12시 반에 독서실에서 집에 오더니 지금 화이트보드를 큰 거를 마루에 놔뒀거든요. 거기에서 필기를 하면서 오늘 배운 거 복습하겠다 그럽니다. 세계사하고 뭐 수학하고 이렇게 탁 하더니, 그죠? 막 이야기
하다가 저도 너무 대견하잖아요.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옆에 그냥 쓱 있어줬거든요. 저도 뭐 책도 좀 보고 하면서 2시 반까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와,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마루에 지금 협탁 비슷한 거랑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있는 거 있죠. 그다음 화이트보드를 아예 마루에 그냥 세팅 그렇게 해버렸는데 걔가 너무 대견스럽고 걔한테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사진을 살짝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바탕화면에 핸드폰 바탕화면에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나태해지거나 그래질 때 우리 딸의 모습을 보면서 화이팅 하려고. 야. 그 모습은 빈츠님은 더 많이 봤겠지. 그죠? 자녀가 아주 우수한 대학에 아주 우수한 인재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지금 할거 없어요. 그냥 지켜볼 겁니다. 야, 이 셀트리온 이게 문제야 지금. 여담을 할 시간이 아니네요. 지금 시장이 또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밑으로 처지면 안 되는데 코스닥은 또 깨려고 폼 잡고 있어요. 외국인이 또 매도세에 또 돌아섰습니다. 셀트리온이 여기를 완전 무너뜨리면 안 되는데 자, 빈츠님, 오케이. 야, 진짜. 칭찬. 맞아요. 제가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머리 쓰다듬으면서. 그리고 희망이가 질문. 이틀 전 시장이 하락 조짐 보일 때 하이닉스 30분 봉에서 20일선 깨면 선제 매도하고 60일까지 완전 쭉 깨버림 전량 매도하는 거 맞죠? 30분 봉상?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되나 이야기하는 거겠지. 여기 이렇게 무너지면 떠지는 거 맞죠? 그 말이잖아, 그지? 그지? 여기가 이렇게 크게 무너지면 선제적으로 떠지는 거 맞지? 그리고 밑에서 다시 사넣든 아니면 미리 사 들어갈 때 조금 밀려도 분할 매수하겠다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도 가능한 거고.
하이닉스는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1, 2등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충분히 반등 나면 또 대번 돌아선다 싶은 생각도 있기 때문에 좀 들고 온건 맞아요. 3% 이거 빠졌거든. 추가로 2% 빠지고. 그러나 이제 추가 매수해서 잘 단가 낮아졌으니 반등만 나오면 갈수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기준으로 삼는 그 기준도 틀리진 않았다. 직장인 20일 기법이면 본인이 그렇게 정했으면 그렇게 하면 돼. 20일 지지하면 사고, 20일 이탈하면 팔고, 그대로 그렇게 실천하면 돼. 야, KMW도 많이 빠진다. 와, 시장 너무 엉망이다. 비중 확 줄였어요. 저는 하이닉스하고 셀트리온밖에 없습니다. 셀트리온 그죠? 밑으로 막 깨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 없어요. 보고 있는 겁니다. 다 팔았어요. 다 팔았습니다. 손실 보고 있는데 안 팔면 손실이 플러스 된답니까? 그죠? 수익 나야 파는 사람이 있고 손실 나면 절대 못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 지칭하는 말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지 마시고 전반적인 상황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굴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서 잘못하면 오해 소지들이 상당히 있어요. 말을 못하고 속으로 끙끙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해해가지고. 아, 참 진짜 너무 짜증나. 왜 짜증나는가 하면요.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이렇게 돌파하는 순간 시장이 되게 좋게 지금 갈수 있는 상황이 딱 마련됐거든요. 미국이 깽판만 안 치면 위로 적당히 가는데 자기들은 별로 빠지지도 않고 우리는 막 박살나잖아요. 그죠? 야,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체력을 말해주는 겁니다. 유럽 쪽이 누가 안 좋은 줄 알아요? 영국이 안 좋아요. 영국이. 영국이 좀에 빠지면 다른 나라보다 비실비실하면서 푹푹 빠지고요. 지금 아시아는 홍콩하고 우리나라가 안 좋아요. 홍콩이 뭐 최고 안 좋은 쪽에 속하겠지만, 그죠? 우리나라, 홍콩 다음으로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야, 이 코스닥 이거, 왜 이런 줄 알아요? 아니, 기관 외국인 그렇게 파는데, 가지고 있는 거 컨트롤할 생각해야지, 그죠? 더 사들어잖아. 이거 봐봐요. 그죠? 이 사들어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바이오 핫세븐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HLB 제가 좋을 거라 그랬습니까? 깨지네. 이거 박살 난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깨지면 10만 원, 9만 원 와요. 일례로 여기 깨지는데도 싸다고 사 들어간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서 산 사람도 있고 20만 원에서. 뭘 모른다 이겁니다. 사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여기가 사는 자리입니까? 매도 자리예요, 매도 자리. 여기 매도 자리입니다, 매도 자리. 이런데 다사 들어간다니까요, 사 들어가. 싸다고. 아이고, 참. 그러니까 박살 나죠. 그죠? 이거 빠지기가 훨씬 쉽다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좋으니까 괜찮다 그랬습니까?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곡소리 나겠다 그랬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쪽에 곡소리 나겠다 그랬습니다. 이 셀트리온도 이거 안 좋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좋아요.
손절 잘해가지고 망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손절을 많이 해가지고 손해 망했다는 이야기 잘못 들어봤어요. 손절을 안 해서 망했다는 소리는 들어봤습니다. 너무 잦은 손절이 나오면 뭔가 문제는 있겠죠, 그죠? 뭔가 문제는 있는데, 그래도 손절한다는 자체는, 그죠? 실패를 인정하면서 다음에 기회를 노리는 하나의 그것도 투자의 행태입니다. 손실 인정하는 게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기회를 노릴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행위예요. 아, 기아차는 더 간다. 자, 바이오가 안 좋습니다. 바이오 안 좋아요. 집중 공격 당할 겁니다. 왜? 개인 투자자가 가장 좋아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이오거든요. 한번 뭐 뉴스 나오면 뭐막 날라댕기니까 반대도 생각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임상 실패 이래 버리니까 막 한가 막 세방식 두들 맞고 막 성분에 문제 있다 하고 이러니까 막 한가 맞고 상패 대기돼 있고 상패 그죠? 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돼. 빈츠님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죠? 듣고 계시죠? 안 좋습니다. 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제 의견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살 생각하지 마세요. 뭐살 생각하지 마시라고. 지금 관망하십시오. 관망. 그죠? 적어도 여기에 끼이는 개인은 되지 맙시다. 보이십니까? 우측 하단에. 적어도 이렇게 박살나고 있는 장에서 뭣도 모르고 달라드는 불나방처럼 3천억, 2천억씩 사는 여기에 들어가지 맙시다. 여기 사들어온 거 보이십니까? 코스닥? 죽을 줄 모르고 사들어온 거 보이세요? 어디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이런 데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데 들어왔을 거라고, 분명히. 그죠? 한번더퉁 빠지면, 여기 20만원권에서 여기 10만원권까지 3일만에 50% 반토막 나고, 여기 위에서 20만원에서, 아예 몰라, 들고 있을래, 하고 끝까지 들고 가다가, 여기서 지지하면서 7%씩 푹푹푹 뜨니까, 있는 거 없는 거, 신용 풀빵 때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밑으로 깨지면서 10만원, 9만원 오면 전부 올인. 끝장나요, 끝장나. 그게, 개인 투자자가, 깡통 차는 하나의 수순이에요, 그게. 깡통 차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다는 건잘 알고 계시죠?
저는 비중 축소 의견 드립니다. 빈츠님도 해당됩니다. 빈츠님 채팅 날렸죠? 동의되면 그렇게 하세요. 가지고 있는 거 아까 그죠? 어쨌든 동의되면 그렇게 해요. 시장 코스피는 돌았습니다.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관심권에 있는 종목들, 그죠? 양호하잖아, 이 봐봐. NC 소프트도 여기 양봉 딱 서죠? 아모레퍼시픽도 잘안 밀려요, 여기서. 그리고 네이버도 여기서 딱 수돕하고 있잖아. 카카오는 올라가는, 이 분명히 아침 관심이 있다 그랬잖아, 그죠? 좀 높아가지고 좀 사긴 좀 부담되긴 돼요. 하이닉스도 나쁘지 않아요. 돌았습니다. 60일 지지권입니다. 그럼 분할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아까. 그죠? 분할로. 위에서 사 들어오고 밀릴 거 예상해서 분할로 사 들어가면 단가 낮아지고 적당히 반등 나오면 무리 없거든요. 승부수 끌었어요, 승부수. 아휴, KMW는 막 끝도 없이 빠집니다, 그죠? 한 종목 딱 갖고 있습니다, 한 종목. 없어요, 나머지. 시장이 또 반등하려고는 하네요. 반등하려고는 하는데 이거 공매도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공격당하는 것은 공격당합니다. 지금 바이오 쪽도 시원찮고 5G는 유독실이 지금 KMW가 유독실이 지금 약해요. 그 약한 게 주가를 길게 놔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어떻게 길게 놔보면 이렇게 길게 나와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아니에요.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여기부터 12,000원에서 8만원까지 갔다면 7만원 아닙니까? 폭이. 그죠? 7만원에
절반이면 35,000원 아닙니까? 그죠? 이게 35,000원 빼면 45,000원이거든요. 50% 지점까지 이제 조정 받은 겁니다. 와, 근데 너무 세게 때리네요. 반등합니다. 일단 반등해요. 선물을 땡겨요. 저 풋옵션 들어줘. 개인이 풋옵션 15억 들어오는데 이건 별거 아닌데, 예를 들어 30억, 50억, 100억 막 늘어난다면 베리굿인데, 그렇게까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야 이거 뭐 풋 아닌가 하고 많이 들어오면요 반등하면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 단가 얼마 안 되네. 왜 어제도 매수 좀 했거든. 그죠? 어제 매수한 게 성공했거든. 그죠? 또 사버려 했거든. 그죠? 풀빵질러 해버렸어. 그냥. 그죠? 하이닉스에 목숨 걸었어요. 동의되시면 하이닉스 풀 베팅하세요. 한 종목의 풀 베팅입니다. 승부수. 올라가면 많이 먹는 겁니다. 깨지면 어쩔 수 없어요. 니돈 아니다고 그러느냐?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승부할 때는 승부를 걸줄 알아야 돼요. 하이닉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옵니다. 하이닉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온다고요. 시장 반등하고 있거든요. 260일 지지권이거든요. 사 들어오고 분할로 했거든요. 원칙대로 했습니다. 다만 포트폴리오상 원칙은 어겨졌어요. 끝도 없이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적당히 먹으면서 줄이고 할 겁니다. 동의되시는 분 매수해 보시던가. 60일 지지권이에요. 60일 깨지면 또 줄입니다. 야, 맨날 손절하냐? 손절해가지고 망한 사람 없다 그랬습니다. 셀트리온 다 손절했어요. 저는 셀트리온 다 손절했어요. 깨졌습니다. 안 돼요. 올라오면 어떻게 다시 사면 되지. 나중에 그렇게 하는 게 진정한 매매입니다. 아니다 싶으면 끊어내고요. 손실이든 수익이든 끊어내고요. 올라타고 다시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셀트리온도 추세 완전 무너졌기 때문에 당분간 관심 없어요. 바이오 관심 없습니다. 이제 휴젤, 야, 이것도 많이 무너지지. 별로고. 괜찮은 게 별로 없어요. 봐요. 개판이에요. 개판입니다. 자,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 8만 깨짐 줄입니다.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싫어요 누른 새끼도 있네. 무료로 이렇게 봉사하는데 싫으면 안 쳐들으면 되지. 싫어한다고 들어와가지고 싫어요 누르고 난리야. 틀렸습니까? 돈 주고 지금 듣고 있어요? 밤새도록 고민하고 잠 못자고 연구하고 해서 방송하지. 실컷 놀다가 방송할 것 같아요. 그죠? 미국 선물이 돌아서는 거 보고 같이 돌아선다. 그죠? 최근에 완전 커플링이에요. 미국 선물하고 완전 똑같이 움직여요, 최근에. 분봉상으로 보면 똑같이 움직여요, 지금. 이렇게 약간 반등했잖아요? 약간 반등했고, 약간 밀리죠? 어떻게 된가 볼래요? 반등했죠? 조금 밀리려고 하나 하고 있죠?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거의. 장중에 거의 똑같은 분봉의 흐름 많이 보여요, 지금. 폭락할 때, 폭등할 때, 한번 보세요. 분봉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그 말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 크게 핸들링 하고 있는 세력들의 알고리즘, 그러니까 시스템 트레이딩 알고리즘 안에 미국 선물의 상황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저는 그렇게 추정한다 그랬습니다. 특히 코스닥에 길게 끌고 가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단타가 극성을 부리는 것 같아요. 거래량도 코스닥이 되게 많이 지금 증가됐다고 하고 있어요. 코스닥 보십시오. 그죠? 준비가 안돼 있으면 못 이겨요. 준비돼 있어도 이길 똥 말똥인데. 그죠? 어마무시한 돈의 힘과 트레이딩 돼 있는 트레이더들이 아주 최고 사양의 컴퓨터 시스템 트레이딩까지 겸해서 하는데 공부한 지안 하고 뭐될것 같습니까? 자, 기아차 잘 가네요.
이거 또 간에 안 간에 그래 찡찡거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좀 들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올라가잖아. 뭐가 그래? 안달이 나는지 참. 그럼 저는 그게 맞춰서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게 맞춰서 해줄 수밖에 없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오늘도 지금 현재 플러스권이긴 한데 코스피도 0.28 상승, 코스닥도 0.48 상승인데 바이오가 상당히 혼조세입니다. 올랐다 내렸다 지금 상당히 혼조세 보이고 있고 나머지 코스피 시총 상위 업종 대표주 군들은 대체적으로 플러스권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5G 안에 KMW만 유독 실적을 맞고 있다. 그리고 휴대폰 부품 비교적 양호, 여행주 오늘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게임주도 그나마 괜찮고 반도체 소재 부품단 괜찮은 것 같고 코스닥 괜찮은 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아까는 마이너스권이었는데 대번 돌아서면서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는 진행되고 있으나 바이오가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바이오 투자하실 때 조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 확대 구간이고 밑으로 쳐져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다만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좋은 소식 놓으면서 중국이 강하게 반등 나온다면 같이 좀 반등 나올 것이고요. 그 조건 안에 미국 선물이 안 빠지고 같이 반등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자, 코스닥은 별로 좋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완전 추세 다 무너졌기 때문에 위에 모든 이평선 다 있는 다시 하락 추세로 다시 전환해 버렸습니다. 그냥 며칠 상간에 너무 어이없고 허탈합니다. 여기 다 돌려냈었거든요. 여기 위에 240일 하나 빼고 하나, 둘, 셋, 한 3일 만에 이평선 다 무너뜨리면서 밑으로 안 좋은 모습으로 전환됐습니다. 코스피도 별로 현재 좋진 않아요. 그죠? 그렇다면 강하게 얼마나 강하게 앞전 음봉을 말아올리는 반등 시도가 나오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것 같습니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돌아야 됩니다. 외국인 선물이 돌아야 됩니다. 아까 개인이 풋옵션 자꾸 늘어나면 바닥친다 그랬거든요. 개인이 아까보다 늘어났어. 풋옵션 2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양호. 자, 개인이 자 지속적으로 사주고 있어. 10몇억에서 27억으로 샀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가 옵션 많이 해봐서 알거든요. 와, 미국이 지금 흔들리고 어쩌고 저쩌고 밑으로 빠지겠지 이렇게 하면서 풋옵션 계속 사들어오잖아요. 50억 100억 그러면 강하게 위로 간다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강연에 잡혀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방송 밑에 보시면 다음 카페 링크 있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상황이니까 두리뭉실한 이야기 아니라 126페이지짜리 필살기 책자 가지고 여러분들 3시간 동안 집중 강의해 드리는 거니까 서울 쪽으로 닥터케이 잘 가지 않습니다. 오래간만에 가는 부분이니까, 반년 만에 가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이죠.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좀 날려주시고요. 공유 한 번만 날려주십시오. 광고 넣을 때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공부도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